김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새정치민주연합. 외부 인사 영입으로 바닥을 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1206님께서는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지금도 노선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야당인데 외부 인사까지 들어온다면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0104번님께서는 야당이 나름 권력주책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 결국 소통의 문제겠죠. 외부 인사 영입을 충분히 충분한 의견 수렴 끝에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물정0945번으로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화이팅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SK시판에서는 무료로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타임머신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천만 관객이 관람한 영화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설경구, 안성기, 허준우 주연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1번 보기 신미도, 2번 7번방의 선물, 3번 친구, 4번 친절한 금자씨. 이 넷 중에서, 4개 보기 중에서 정답을 아신 분께서는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청량 뮤지컬 송량공장 아가씨 관람권을 준비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죠. 중앙일보의 박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골프 소식부터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김효주 선수죠? 김효주 선수가 지금 에비앙 챔피언십에 나가 있죠? 근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김효주 선수가 역대 남녀 메이저 대회 최소타 기록을 세우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최소타. 네, 맞습니다. 그 김효주 선수가 오늘 프랑스에서 열린 오신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그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그 에비앙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그 보기 없이 버디 10개를 성공시키면서 그 2위 캐리어 선수를 4타 차로 따돌리고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네. 그 에비앙 마스터스 골프장은 그 좁은 페어웨이로 악명이 높은데요. 그 올 시즌 국내에서 3승을 거두며 그 상금 8억 원을 돌파한 19살 김효주 선수가 국제 무대에서도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네, 19살 김효주 선수. 네, 역대 최소타라고 하는 게 대단한 기록 아닙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 김효주 선수의 61타는 역대 메이저 대회 남녀 통틀어서 그 18홀 최소타 신기록인데요. 남녀 통틀어서? 오, 아, 네, 예. 맞습니다. 그 종전 기록은 62타로 그 2004년에 블롱크 베스트, 2006년에 오초아 선수가 작성했고요. 네. 그 남자 메이저 대회 최소타 기록도 63타입니다. 네. 그 에이크 통신은 그 한국의 10대 소녀가 지금까지 숱한 메이저 대회에서 누구도 기록하지 못한 그 새로운 스코어를 작성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 아직 LPGA 시드권이 없는 김효주 선수가 그 네. 만약 초청 선수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안지연, 이지영, 서희경에 이어서 한국 선수로는 LPGA 투어에 그 직행하는 네 번째 선수가 되고요. 아, 직행하는군요. 네.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커리어 그랜드슬램에 도전하는 박인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회에서 박세리 선수와 함께 2연도파 공동 12위에 올라서 무난하게 출발했습니다. 네. 아, 이번에는 미국 프로야구 소식을 알아보죠. 류현진 선수 다음 등판 언제입니까? 네,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가 내일 오전 11시 15분에 샌프란시스코 원정 경기에서 시즌 15승에 재도전합니다. 그 다저스는 샌프란시스코의 두 경기 앞선 그 불안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네. 다저스는 샌프란시스코 원정 3년 전에 류현진, 그레인키, 코쇼를 총출동시켜서 지구 1위를 붙인다는 전략입니다. 그 류현진 선수가 원정 3년 전 첫 경기 선봉장으로 나섰는데요. 그 선발 맞상대는 그 에이스인 메디슨 번가노 선수로 올 시즌 17승 9패, 승률자 시점 3.01을 기록 중입니다. 그 류현진 선수는 올 시즌 샌프란시스코 상대로 그 2승 1패, 승률자 시점 5.40을 기록 중인데요. 그 2년 연속 상대 타율 4할 2푼 9리로 류현진을 괴롭히고 있는 헌터 펜스 그리고 그 류현진을 상대로 홈런을 기록했던 그 버스터 포지를 봉쇄해야 합니다. 네. 아시안 게임으로 와보죠. 자, 이제 개막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죠. 중국의 수영 스타 순양 선수가 광고를 통해서 박태환 선수에게 도전장을 던졌군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순양 선수가 중국 스포츠 용품 기업인 그 360을 또 광고에 등장해서 그 박태원 선수를 도발하고 나섰는데요. 네. 그 순양 선수는 한국어로 박선생이라고 부른 다음에 그 중국어로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죠? 라고 말하고는 그 다시 한국어로 대단했습니다. 라며 박태원 선수를 일단 칭찬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어서 중국어로 그런데 어쩌죠? 그 기록 제가 깨버렸는데 라며 네. 다시 한국어로 올해 인천에서 제 기록에 도전해보시죠. 라고 말하며 박태원에 네. 대한 그 도발임을 확실히 했습니다. 네. 그 광고는 두 가지 형태로 제작됐는데요. 다른 광고에서도 수상 선수가 박선수라고 부른 게 당신은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많은 팬을 가진 스타다. 심지어 수영 경기장에도 당신 이름을 붙였다며 그런데 그건 실력이랑 상관없죠. 라고 말한 뒤 수영장 물로 뛰어듭니다. 네. 그 인천 문학 박태환 수영장을 그 언급한 겁니다. 아, 아주 광고 명랑하네요. 네. 그런데 이 광고가 아시안게임 최대 라이벌 전에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선수는 어느 종목에서 격돌을 하게 됩니까? 네, 일단 박태환 선수는 이번 대회 7개 종목에 출전하고요. 예. 자유형 200m와 400m에서 대회 3연패, 자유형 100m에서 2연패를 노립니다. 그 2010년 광저우 대회 때 자유형 200m와 400m에서 그 박태환 선수에게 밀려서 은메달이 붙인 순양 선수는 그 2년 전 언더올림픽 자유형 400m와 1500m 2관왕을 차지하며 급성장했는데요. 네. 그 두 선수는 이번 대회 자유형 200m와 400m, 1500m 등에서 그 맞대결을 펼칠 네. 전망입니다. 200m, 400m, 1500m. 네. 네, 맞습니다. 그 박태환 선수가 그 자유형 200m에서는 금메달을 유력하고요. 네. 순양 선수는 세계 기록을 보유한 자유형 1500m에서 그 우위가 예상됩니다. 네. 400m에서는 두 선수가 팽팽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격 소식도 좀 알아보죠. 아시안게임 앞두고서 진종호 선수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한국 사격의 남파 진종호 선수가 그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세계 선수권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네. 그 진종호 선수는 어젯밤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열린 그 세계 선수권 남자 100m 공기권총에서 그 본선 2위로 올라간 결선에서 200.3점을 쏴서 터키의 요스프 디케즈 선수를 2.3점 차로 여유있게 따돌리고 우승했습니다. 그 앞서 진종호 선수는 지난 9일 50m 권총에서 세부 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한 데 이어서 대회 2관왕에 올랐는데요. 네.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땄지만 그 아시안게임에서 아직 개인전 금메달이 없는 진종호 선수는 네. 나태해지지 않겠다. 아직 아시안게임이란 큰 목표가 남았다고 그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여자 배구 대표팀은 아시아 배구연맹컵 결승에 올랐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그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아시아 배구연맹컵 네. 네,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네. 그 이성구 감독이 이끄는 여자 배구 대표팀은 어제 중국 선전에서 열린 대회 4강전에서 카자흐스탄 3-0으로 꺾었습니다. 그 에이스 김연경 선수가 30점을 올리며 공격을 이끌었고요. 그 프로배구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를 차지한 이대영 선수가 10점을 올리며 지원 사격했습니다. 한국은 오늘 저녁 8시 반에 그 라이벌 네. 중국과 결승전을 치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민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7분을 가리키고 있군요.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볼까요? 김청윤 캐스터입니다. 뉴스 전망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 자동차 전용도로와 함께 도심도로에도 교통량이 많은데요. 특히 종로가 이가에서 신설동까지 긴 구간에서 정체가 심한 편이고요. 퇴계로도 명동역에서 퇴계로 4가까지, 을지로는 4가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쪽으로 차간거리 좁힙니다. 율곡로의 경우도 창덕궁을 중심으로 양방향 밀리고 있는데 안군역에서 원남동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시속 20, 30km 미만이고 남대문로가 을지로구역에서 한국은행 사이로 양방향에서 정체입니다. 강남 안쪽에서도 사평대로는 사평 지하차도 중심으로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반포대로도 예술전당에서 서울 성모병원까지 반대편으로는 반포대교 북단부터 서울 성모병원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동로대교의 경우는 양방향에서 청담대교 역시 양방향에서 밀립니다. 뉴스 전문송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뉴스 정면승부.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숭례문. 숭례문이 쩍쩍 갈라지고 벗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감사원이 숭례문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상황은 더욱더 악화 일로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석굴암까지 위험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문가와 함께 우리 문화재 현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황평우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숭례문 단축 문제, 이게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에서 보도가 나갔는데요. 네. 이제 그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문화재청에서 그 발표를 했을 때는 한 80군데 정도가 박락이 심하다.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으로 보면 몸에 좀 뽀드락지 같은 게 한 80군데가 났었는데 네. 지금 가보니까 이 번진 게 거의 400에서 500군데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말기 암 환자까지 이 전이가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사실 어떻게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완전 너덜너덜하게 재앙 수준이 돼버린 거죠. 아니 이거 고친 게 언젠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다 우리가 보도에서 아시지만 단청 부분에서 숭례문에서는 여러 재료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됐는데요. 네. 단청이 순수하게 인간문화재가 됐다 하더라도 그 인간문화재가 이 기술이 없어서 네. 그다음에 처음 사고는 그걸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됐냐면 그 가짜 우리의 그 화학 안료를 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뭘 더 썼냐면 일부 이제 가짜 그 악유 같은 거 이런 걸 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수액을 써야 되는데 네. 완전히 화학약품을 쓰게 돼버린 거죠. 아 예. 그런 것을 인간문화재가 썼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문화재 맞나요, 그러면? 아니죠. 박살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 지금 보자면 이 또 돈도 유용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감사원에서는 이분을 아마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사기 혐의로 네. 이제 그 수사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저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단청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단청 다음에, 네. 문제는 이제 목재거든요. 목재가 더 뒤틀린다고요? 네, 목재를 보니까 뒤틀리는 것보다는 갈라짐이 점점 더 심해져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대경 목재라는데 큰 구경의 목재 같은 기둥 같은 경우가, 네. 지금 현재 물에 20cm까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그 직경이 뭐 70에서 80cm가 이 그 대경 목재, 큰 목재인데 기둥 같은 건데요. 네. 20cm가 안으로 작아 들어갈 정도면, 거의 뭐 중심부까지 갈라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 그렇게 갈라졌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예. 기화 문제인데요. 기화도 문제가 있어요. 예. 네, 이제 기화 문제는 지금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게 일부에 있는 공장에서 우리 공장에서 숭례문 감화 기화를 뭐 이 숭례문에 2만 2천 장에 올라갔는데 일부 기화 공장에서 만드는 사장이 1만 5천 장을 우리 공장에서 가져갔다. 이렇게 네. 진술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또 그 양반이 정확하게는 사실인지 아니면 자기의 공장의 기화를 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건지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필요한데요. 네. 아무쪼록 이 기화를 보면은 숭례문 기화를 만들어서, 기화 가마를 만들어서 숭례문에만 납품하도록 돼 있는데, 예. 일단 다섯 군데의 장인이 빼돌렸다는 말보다는 다른 데다 납품, 영리 목적의 행위를 했고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아마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앞에 말씀하신 목재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기화 부분은 지금 어디선가 조사를 했거나 감사를 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감사가 안 됐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제가 8월 말에 국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예. 이제 뭐 의원실하고 같이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밝혀졌던 거고요. 네. 사실은 이제 다음 국정감사 때 아마 낱낱이 아마 사실이 공개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좀 더 자세한 게는 그 뒤가 기다려봐야겠네요. 앞에 단청 문제 말씀하실 때 인간문화재 자격도 언급하셨는데 그건 이제 황 소장님 개인 의견이시긴 할 텐데. 아닙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인간문화재 공론화가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 이분이 이제 사법 그 당국의 처리를 받으면 예. 인간문화재 자격은 박탈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숭례문에서도 무슨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문에 해당한 부분이 예. 지금 숭례문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은 안에 그 무지개 형태의 문이 하나 있죠. 예. 이게 그걸 홍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아치형 문이 하나 있어요. 아, 예, 예. 근데 양쪽에 이 축대
축대가 자꾸 안쪽으로 들어온다. 무슨 얘기냐면 축대 가운데가 배불림 현상으로 해서 밀려 나온다는 거예요. 아. 우리 도성이나 그다음에 우리 선성이나 산성이나 우리 건축물은 이렇게 산성을 만들거나 이렇게 축대로 다 쌓지 않습니까? 네. 여기 가장 큰 게 가운데 흙이 배불림 현상이나 토막 때문에 돌이 밀려 나오는 거거든요. 네. 가운데 돌들이. 그럼 이 밀려 나오는 거는 이게 배부름 현상이라고 합니다. 배부름. 네. 예, 이 배부름 현상은 그 성곽이 노후화됐거나 예.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수문 화재 당시에 네. 그 소방대원들이 물을 많이 뿜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때 당시에 겨울이었죠. 예. 그럼 이게 겨울인데 이 보수공사를 할 때 충분하게 내부 건조를 뭐 몇 년만 시키고 난 다음에 물공사라는 게 옳지 않았나. 아. 근데 이제 거기서 얼구, 그 다음에 녹구 반복을 하면서 물이 많이 들어가면 제가 이제 추론입니다만 예. 그렇게 배부름 현상이 올 수 있다. 가운데에서 자꾸 밀려 나가는 거죠. 흙포압이. 아, 그렇군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뭐 석굴암 문제를 바로 여쭤봐야 되는데 석굴암은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전에 석굴암에 대해서 이 갈라짐 현상이 31%가 정밀적으로 보면 금이 많이 가졌습니다. 초음파 찍어보면. 그런데 예. 그래서 위험하다고 얘기했을 때 지난 저희들이 2월 달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예. 그랬더니 문화재청에서 뭐라고 하면 석굴암 아무 이상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무 이상 없다. 예, 외부 전문가까지 와서 그래서 저희들 보고 문제점을 지적한 저희들 보고 문화재청에서는 좀 뭐 굉장히 강변을 했죠. 그런데 결국에 문화재청에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조사해 보니까 뒤등급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2월까지는 아니라고 해놓고 지금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뒤등급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석굴암이 이게 그 1000년 이상이 된 화강암 아닙니까? 예. 화강암의 수명이 사실 500년, 600년이라고 합니다. 아. 그 다음에는 모래로 되거든요. 예. 그 우상에서 나온 이런 석조물,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이 공의 재질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게 화강암이라고 하는데 그 화강암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마모가십니다. 그게 모래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미 갈라질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D등급이 날 정도로 시급히 보수를 하지 않으면 붕괴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시급히 보수하겠답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홍보에는 돈을 조금 썼는데요. 네. 저희들이 지적할 때까지도 그 보존 처리 예산에는 그렇게 뭐 0원이라고 뭐 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돈 한 번도 안 썼다는 얘기죠? 예, 홍보 예산에는 썼고 네. 예. 우리가 보면 해외에 나가는 여러 가지 동영상 자료 같은 거 보면 석굴암을 많이 찍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이런 보존 처리에는 안 썼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이 현상에 관해서 인식을 하고 대책을 네. 세우겠다고 나옵니까? 그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항상 문화재청에서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데요. 항상 그래요? 못 믿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네. 실제로 아시겠지만 2008년에 숭례문 화재가 나고 난 다음에요. 그때도 제가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고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또 지적을 했고 또 숭례문 보수공사가 진행 중일 때도 단층 문제를 위험하다라고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숭례문이 완공하고 난 다음에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문제 하나 간단한 예가 저같이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저한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네. 네. 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저한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고, 네. 이렇기 때문에 저는 문화재청이 좀 더, 아무리 비판적으로 지적을 하더라도, 좀 더 이런 시민이나 시민단체에 열린 마음으로, 네.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황평우 소장이었습니다.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세구대가 준비한 선물 스타크 말리부 구매시 최대 3년 무이자 할인 사정에 따라 여유있게 최대 150만원 할인까지 세구대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외부 인사 영입으로 바닥을 친 그 세종시 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예, 끌어올려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물정 공부사업, 우물정 공부사업으로 계속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와이튼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신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인천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희망자는 채용희망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희망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소방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티게이.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더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청년 승부. 네, 새정치민주연합. 외부인사 영입으로 바닥을 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4228번님께서는요, 누구를 영입해도 당내 개파 싸움에 못 배겨날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네, 4273번님께서는 또 다른 인사를 영입한다니 선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적으셨고요. 0417님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한번 변화를 갖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적어주셨고, 5578번님께서는 정치권에서 제1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능한 시도 모두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은 정치의 숨다로 꾸며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이번 주 정치권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두 분 여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수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강인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경우에 편하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추석 쓰셨죠? 네, 네. 네. 여자분들께서는 좀 명절 증후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명절 증후군도 증후군이지만, 네. 저 살림을 너무 못해서, 제가 이틀 연속 집에 있으면 너무 고독스러워요. 아니야, 살림을 못하시는 거예요. 네. 정치는 잘하시지 않습니까? 아, 전혀요. 네, 그렇습니다. 강인재 변호사님께서는요? 아, 저는 시골에는 안 내려가고 서울에 있었는데요. 가사 도와주시는 분도 휴가시잖아요. 그래서 꼬박 4일, 5일을 전업주부처럼 지냈는데, 또 눈에 보이는 가사 일거리를 안 할 수는 없는 성격이라 몸이 정말 피곤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은 추석 밥상입니다. 추석 밥상에서 오만 얘기 대사는 없을 텐데요. 국회를 해산하라,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다면서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네, 이재명 변호사님. 추석 때 식구들이 모여갖고 정치 얘기하며 이거 분위기 깨는 거 아니에요? 아, 분위기 깬다고요? 예, 지름길 아닌가요? 이게 다행히도 이제 식구들이 정치적으로 이제 그, 뭐 같은 정치관을 갖고 있으면 또 모르는데 성향이. 네. 아니면은 이제 식구들이면 모르겠는데 하여간 친척까지 포함이 되면. 네. 예, 분위기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하튼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아마 지역에 내려가서 야단 많이 듣고 왔을 겁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 국민 민심은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기존 정치판이 너무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혐오증까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네, 네. 네, 뭐, 역시나 그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지난주 점수를 또 매기신다고 해봐야 또 빵점 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 저는 빵점보다는요. 이번에 그 국회가 하는 일은 없으면서 이 상여금 388만 원을 받았잖아요. 아, 그 약 오르던데, 진짜. 근데 이게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추석 보너스거든요, 이 금액이.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상여금 액수만큼 네. 마이너스 388점을 줘야 네. 조금 속이 풀릴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시 변호사님? 예, 그, 한 것도 없이 세비 받아가는 거, 그, 마이너스 388, 아, 구다이든데요. 저는 점수 매길 마음도 안 생기는 네. 보도가 좀 있었어요. 네, 오전에 그,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아마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는데, 그, 뭐, 고성이 오가는 난장판이었다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네. 게, 상임위 위원장 정도 되면 뭐 최소한 그래도 3선 이상 되시는 분들 아닌가 싶은데요. 그분들 회의에서조차 이렇게 고성이 오가야 되고 그리고 뭐 대통령 연회 뭐 이런 운운하는 그런 말들이 오갔다는 게 제가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창피하고 도대체 국회가 뭐 하자는 건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결국은 두 분이 고사를 해서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상돈 중앙대 교수분하고 안경환 서울대 교수를 비대위원적 투톱 체제로 영입하려고 했던 그 시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참 신선하다.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큰 결심 했나 보다라고 아주 큰 기대를 하고 봤었는데 뭐 결과는 안 됐다고 하니까 좀 실망스럽지만 여기에 대해서 네. 높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높은 점수 주세요? 네. 그 얘기 먼저 해볼까요? 네. 저 새정치민주연합 쪽 소식에는 정통하신 강인재 소개 겸 어떤 얘기 오고 왔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소식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지금 이제 박영선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공감혁신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그 구성을 하고 그다음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책임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분부터 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접촉하고 이렇게 많은 그 노력을 사전에 기울여 왔던 것 같은데 네. 그 안경환 인권위원장 전 인권위원장 교수님. 통해서 그리고 또 이분이 또 제안하기를 뭐 이상동 교수님과 함께 투톱이면은 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좀더 객관적인 혁신을 할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진보 입장에서는 외연 확대를 좀 이룰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상동 교수님에 대한 당내 반발이 너무 심해서 지금 두분다뭐 완전히 이제는 뭐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네, 이렇게 사실상 결론이 난 걸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참 뭐 시정치연합의 혁신이기로 너무나 멀다.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혁신을 할 생각이 있으신 건가 내부 의원들에 대한 회의도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 거취 문제가 이 시각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와이튼 뉴스에 나가는 걸 보면 안경환 이상돈 두 사람이 고사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런 상태인가 보죠? 네, 지금 사실상 네. 그 당내 반발이 없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그것이 이미 드러난 상태에서 두 분이 계속 당에서 뭐 받아들여주면은 수락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유지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냥 무산된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현재까지는 무산된 걸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네. 이 점에 관해서 이수 변호사님은 아주 기분이 좋았다고 보시는데 그것도 무슨 가능입니까? 저는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환골탈태라 그러죠. 좀 확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네. 예, 양당 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데요? 확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바뀌어야 강경파라고 하는 분들 이렇게 네. 자꾸 국회 밖에 가고 그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 우리 말을 했던 그 국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이
여론도 그 편향된 여론을 등에 업고 그 좀 선동적인 정치 그리고 편가르기식의 정치 뭐 이런 그 체질을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저한테 새정치민주연합은 저한테만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런 면에서 이상돈 교수를 영입하려고 했던 그 박영선 대표의 생각은 뭐 중도 보수 아니면 중도층을 겨냥한 포석 아닌가 그렇다면 이게 잘 됐으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그런 지역 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고 이런 식의 정당에서 좀 뭔가 컨텐츠가 있는 컨셉이 있는 정당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하면 뭐 저까지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너무 순진한 발상을 하는지는 몰라도 근데 이 당내 반대 목소리가 뭐 이거 당연한 수순이긴 합니다만은 그 공동 성명서 발표하고 뭐 이렇게 크게 반대를 하는데 모셔와도 뭐 진짜 그 레드카펫 깔아줘서 와도 당내 체제 바꾸기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데 들어와서 두 분이 과연 뭐 당을 장악하고 뭐 체제 개선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분들은 고사하는 게 당연하죠. 저도 뭐 이번 건은 우리 이수희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상돈 교수님의 단독 그 혁신위원장이면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제까지는 그렇게 보도가 나왔고 예, 근데 오늘 이제 안경환 내부에서 여러 의원들이 서명을 했는데 근데 아까 아침에 다른 인터뷰에서 오늘 이제 새정치 민주연합의 김영주 의원이었던가요? 김성주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 공동위원장이라면 뭐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까지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상돈 교수님과 안경환 교수님 정도면 지금의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의 지지율 바닥에 있는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전 좋은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돈 교수가 단독이든 공동이든 있기만 한 것 자체가 뭐 새정치연합의 자존심을 흔드는 일이고 뭐 피가 다른 거를 섞으면 그 사람이 살겠느냐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좀 지금 이게 사실 국민 공감 혁신위원회잖아요. 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기존의 당내 인물로 안 되는 건 당연하고 그 셀프 개혁이라서 뭐 성공할 리가 만무하고 예 그리고 지지율이 바닥에 치는 상태면 정말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주 그걸 끌어올 수 있는 사람도 공동위원장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혁신이죠. 근데 지금 혁신의 대상인 의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혁신의 주체를 지금 자기들이 고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돼 보이고 당 지도부가 고심해서 내린 판단이면 어느 정도 좀 존중하고 좀 지켜보는 그런 면이 좀 저는 부족해서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상돈 교수님이 저는 좀 과민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새정치연합의 일부 의원들께서. 이분을 저도 조금 아는데 사실 진보는 아니시죠. 보수 성향이신 건 맞는데 애초에 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었어요. 외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그 최상의 대통령 후보로 생각해서 거기에 합류했던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진다면 그나마 나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그 비대위원으로 참여하셨다는 거고 그 후에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약속한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서 실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하신 거고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야성이 살아나고 야당이 잘 돼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잡힐 수 있다 이런 소신을 평소에도 저는 들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결코 안 되는 카드는 절대 아니었어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께서는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또 뉴스정리 승부에서 정치자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있는데 아주 각양각색의 의견을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의견들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6217번님께서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신선한 시도를 한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덮어놓고 조롱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고요. 3277번님께서는 누구를 비대위원장을 시킬지 국민은 관심 없어요. 어떤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적으셨고요. 5077번님께서는 안철수 전 대표와 궁합도 잠금 맞췄는데 학자들을 영입해서 얼마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있겠습니까? 뭐 하여튼 가장 각색에 하여튼 나올 수 있는 의견들은 다양하게 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려가 되는 것은 예, 제일 안 좋은 것은 사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네, 네, 지금 네. 그 상황이 처해질 수도 있는 게 돼버려서 지금 누구한테 제안을 한들 어떤 분이 이런 형국에 선뜻 비대위원장을 수락하겠어요. 지금 네. 그게 지금 후발적인 더 큰 문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죠. 네, 유진 변호사님. 박영선 대표의 시도 그 전에 또 세월호 특별법에서 또 두 차례 예, 합의도 이끌어냈었고 박영선 대표 화티입니다. 알겠습니다. 모처럼 화티 소리가 나오셨습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문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분이 변호사님들이시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대체 무슨 어떤 건 유죄고 어떤 건 무죄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게 그 소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어느 분 먼저 예, 이재 변호사님. 이게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답변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전제로 좀 해야 될 게 저희가 기록을 본 건 아니니까요. 네, 네. 예, 판결 내린 그 재판부는 기록을 다 봤고 예 그러니까 기록을 본 판사 판결에 대해서 뉴스만 봐왔던 사람들이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막말까지 섞어가면서 비난하는 거는 무례한 거고 좀 위험한 발언이라는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공직선거법 무죄가 난 거는 이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목적이 있었느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고 국정원법 위반은 이제 국정원은 공무원이니까 이런 그 뭐 정치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데 4대강 사업이라든가 그 외의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한 점 그런 건 선거 정치 개입이다라고 해서 이제 유죄를 선고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뭐 비꼬는 말로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한 격이다 뭐 이렇게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네. 음주운전이라니까 술 마시고 운전했다고 그래서 다 법에 처벌되는 게 아니거든요. 법에서 기준이 있잖아요. 그 0.5% 그 0.05% 그걸 그 초과를 하면 그때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이 공직선거법 네. 위반도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은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현정 변호사님. 저는 사실 법원 판결에 애초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단 결과적으로는 예상했던 것이 원세훈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의 무거운 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였어요. 네. 그간에 여러 가지 징조를 이미 보였었고 이번에 다시 확인한 것은 이제. 판사들도 정치를 하면 참 잘하겠다라는 아, 네. 확인을 했고 법원도 정치적 판결을 하는구나라는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핵심은 그거예요.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차이거든요. 네. 정치 개입은 했는데 선거 개입은 아니기 때문에 네. 국정원법 위반은 맞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다 네. 이렇게 된 건데 저는 그러면 예, 저도 법률 공부한 사람이 저도 모르겠어요. 예, 저도 정치 그래서 개입은 뭐고 선거 개입한 거 뭡니까? 네, 저도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의 기준은 결국 선거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한 것이냐 아니냐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네. 목적이라는 것이 그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의 내심의 목적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행동, 그 행동의 시점들, 당시의 정치적 상황, 선거를 앞두고 있었나 아니냐, 그리고 그때 당시 대선 후보가 누구였느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 개입이 있었느냐, 이런 것이 정치 개입을 선거 개입으로 인정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냥 국정원이 이번에 댓글 단 거는 선거랑 하등 상관없는 시점에 그냥 평상시적인 그런 일반적인 정치 개입 선을 넘은 것이었어요. 대선을 한참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뭐 여러 대선 후보 거론된 후보들에 대한 비판 그런 것들을 리트윗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 개입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를 저는 한 가지 정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게 네. 국정원장에게 집행유예를 주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같은 행위를 두고 또 비슷한 범죄 구성 여건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만 인정하는 아주 기교적인 판결인데 결국 국민의 사법 불신을 또 한 번 초래하는 그런 판결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같은 사법부 안에 부장판사께서도 냉정하게 그런 비판을 하셨죠. 내부조의 전산망이다, 뭐 궤변이다 이렇게 썼다면서요? 네, 사슴을 뭐 말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궤변 비판을 했는데 그분이 스스로 먼저 밝힌 게 있어요. 절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 정말 법관으로서의 양심으로 봤을 때 자기가 인정할 수도 없는 판결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건 간에 저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건데 좀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보면서 우리가 지금 원세훈 원장의 판결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끝인가요? 끝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 원세훈 국정원장이 어떤 분인가 하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할 때 서울 정무부시장 했었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자신을 국정원장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자기를 국정원장으로 만들어주고 쉽게 얘기해서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분이 MB이셨는데 이분이 이분의 MB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국정원이라는 이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기관을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댓글을 지시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왜 당시의 대통령이고 임명권자였던 MB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는지 판결에서 언급이 아니라 언론이나 뭐 여론에서 저는 그 부분도 분명히 짚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 전국 이전에 이 국정원 댓글 전국으로 뭐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나라가 또 작년 1년 내내 시끄러웠죠. 그렇죠. 그리고 진영으로 나누어져가지고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제가 의뢰인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변호사로서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진실이 있다. 그런데 법정에서 진실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법정은 증거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 정치 문제로 또 어느 순간 변질이 되면서 이게 또 막 양 진영에서 나눠져가지고 결국 뭐 최동욱 전 총장의 옷도 벗겨지고 뭐 그것도 혼외자 문제로 그렇게 되고 뭐 많았잖아요. 이런저런 뭐 최대 수혜자는 이제 권은희 지금 의원이 되셨죠. 그 전 수사과장도 있었고. 근데 이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증언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어요. 그런 점은 지금 많이 간과되는 것 같은데 이 판결을 한 이범윤 판사의 성향은 이쪽도 아니고 적쪽도 아닌 분이에요. 그 간첩 사건에서 무죄를 내려서 또 우파 진영에서 또 비난 받은 적도 있고 또 이번 지금 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뭐 심지어 아주 그 법정 밖에서 막말을 하는 그런 보도도 봤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글쎄 이게 이런 식으로 진영 논리로 싸우는 이런 문제는 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자, 지금요.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예, 뭐. 법무부 소장이 돼서. 네. 1분씩 설명하시죠. 네. 판결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뭐 존중하고 안 하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판결이 다 공개되잖아요. 네. 그 말은 뭐 법조인이건 또 비법조인이건 어떤 식으로든 비판은 할 수 있는 거고 좀 납득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결과적으로는 근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제가 보기엔 그냥 깃털이 불과하고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법원은 뭐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하나 더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국정원 개혁 얘기를 끊임없이 이게 나왔던 건데 국정원 개혁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혹시 아시나요, 두 분? 네. 자, 이번 이수희 변호사 마지막으로. 예, 최근에 그 일간지에서 말씀하신 군대 문제, 국정원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과거 정권에서부터 그 소위 비호를 받아왔다고 하는 단체 조직에 대해서 이제 그 변해야 된다, 혁신, 개혁 얘기를 하는 그 논설을 봤습니다. 제가 이 사건하고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판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좀 그런 데서도 많은 그 변화하는 국민에게 가까이 국민이 원하는 네. 조직으로 좀 바꿔줬으면 합니다. 두 분께서 너무 말씀을 잘 주셔가지고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 이수희 변호사, 강현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함께하는 20초 동안 유희열, 윤상, 이적과 좋은 얼굴 내보는 건 어떠세요? 방긋 싱글벙글 애쉬씨 키득키득 깔깔 스마일 치즈 삼성화재를 만나면 좋은 얼굴이 됩니다. 삼성화재. 네, 오늘의 타임머신 퀴즈 정답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정답은 1번 신미도였습니다. 문화 선물을 받으신 분께는 제작진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인사 영입으로 바닥을 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투대절 끝자리 9148분님께 주간경영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이한용 신동의 작가 황순명,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준이었습니다. 9월 10일 금요일 강준의 정면 뉴스 정면 승부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